안녕하세요. 3D펜 장인 산학호입니다. 오늘은 금색 필라멘트를 가지고 금괴를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필라멘트를 종류별로 구매하는 게 취미인데 얼마 전 아마존에서 진짜 같은 금은동 필라멘트를 팔길래 한번 사봤습니다.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한 6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. 금색 느낌은 그냥 나쁘지 않았습니다. 일반 필라멘트보다는 좀 더 꾸덕한 느낌이 있습니다. 제 손입니다. 금손. 금색 필라멘트가 생기면 제일 먼저 만들고 싶었던 것이 바로 금괴입니다. 1kg짜리 골드바가 요즘 시세로 5천만원이 넘는 걸로 아는데 3D펜으로 만들면 1,000원도 안 합니다. 대신 3D 프린터처럼 움직일 수 있는 팔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. 근데 생각보다 너무 플라스틱 느낌이 났습니다. 실망했습니다. 저는 좀 더 금속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제가 아직 잘 다루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산티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. 옆부분도 만들어줍니다. 우드버닝 툴로 다듬으면 좀 낫지 않을까 했는데 아닙니다. 달고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. 열에 노출되면 광택이 사라집니다.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도 괜찮다 생각하시면은 구매하셔도 됩니다. 절 원망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. 그 와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글씨까지 새기는 장인의 모습입니다. 열을 가하는 게 안 된다면 사포로 갈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. 굵은 사포부터 차례대로 갈아줍니다. 미세먼지가 생성되지 않도록 물을 뿌리면서 작업해줍니다. 마지막으로 차량용 광택제를 이용해서 광을 내줍니다. 광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네요. 죄송합니다.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산하고 있습니다.